고려 현종은 태조 왕건의 13번째 아들 안종과 태조 왕건의 손녀 헌정 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이지만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정 왕후는 고려의 5대왕 경종의 계비, 즉 4번째 부인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종 사후의 외로움에 지쳐있던 헌정 왕후는 삼촌인 안종과의 잦은 교류를 통해 불륜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려 현종의 즉위 이전의 자귀는 대량원군입니다. 불륜을 통해 태어난 사생아이지만 고려의 세종대왕으로 추앙받는 인물 현종. 당대의 사관의 평가 역시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현종은 오랑캐와 화호를 맺고 전쟁을 멈추고 문덕을 닦으며 세금과 유역을 가볍게 하며 준수한 인재를 등용하고 정사를 공평하게 해서 중략, 전국이 평안하고 농업과 잠업이 풍년이 들었다. 나라를 중흥시킨 왕이다. 국왕의 끝판왕, 고려 현종의 이야기입니다.